사람이 있는 거를 리뷰를 안녕하세요, 허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파우치 털기에서 화음 이펙터를 리뷰를 다음에 할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쓰는 화음 이펙터가 아니고 전에 썼었던 화음 이펙터를 리뷰를 일단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소개를 드릴게요. 이 제품은 하모니싱어라는 제품이고요. TC 헬리콘 거고요. 기타, 컨트롤, 하모니, 리버브, 앤 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굳이 말하자면은 보컬 이펙터 용으로 이제 산 아이고요. 기타도 같이 쓸 수 있는 제품인데 무슨 많이 여기 이제 케이스가 따로 없어서 이렇게 막 들고 다녀서 해졌어요. 막 이렇게 해졌는데 한번 여기 있는 들어있는 그대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품에는 이렇게 일단은 설명서들이 있는데, 설명서가 일단은 별로 없어서 되게 간단해서 뭐 다른 제품도 나와 있고 간단한 설명서 정도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화음 이펙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전원. 이게 해외에서 샀었던 거라 제가 받았을 때는 요거 110V짜리로 이제 와가지고 데지코를 나중에 집 근처에서 사가지고 꽂아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USB랑 연결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 얘는 미디 선이랑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안 써봐가지고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패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 보시면 일단은 마이크, 다음에 아웃, 다음에 파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하모니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모니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화음에 대한 레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리버브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예 오프로 해놓으면 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홀로 하면은 홀에 있는 것 같은 리버브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톤 누르면 이제 톤이 보정이 되는 부분이고, 얘를 누르면 화음이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옆에도 보시면은 마이크 게인해서 따로 마이크 꽂고 나서 게인을 또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기타 오호 라인도 꽂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피아노를 치니까 얘는 잘 안 쓰고, 옆에도 마이크 컨트롤 인스트인 뭐 이렇게 있는데 얘도 사실 잘 안 써서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좀 기계치여가지고 잘 몰라요. 제가 쓰는 것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설명을 일단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연결은 어떻게 하냐면 이 전원을 파워에 꽂으면 되겠고요. 선은 조금 이따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이크 라인 있어요. 마이크 라인. 이 마이크 라인을 캐논 잭이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 라인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공연장에서 다닐 때는 원래 이제 마이크에 껴주는 라인을 빼서 제가 요거를 이제 아웃풋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져온 거를 마이크 연결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빠지는 거를 마이크 여기에 연결을 해서 요렇게 일단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연결을 마이크를 연결을 하면은 일단 이제 이렇게 빨간 불이, 전원 버튼 이렇게 불이 초록 색깔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면 연결이 좀 잘 안 됐다는데, 이렇게 연결이 잘 되면 이제 빨간 불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제 빨간 버튼이 화음이 눌러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얘가 안 눌러진다는 뜻. 그래서 한번 마이크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마이크를 이제 연결을 해 놓은 상태고요. 얘를 켜보면 일단 리버브를 조금 작게 조절하고,
얘가 얘를 없애면 하나, 둘, 셋, 리버브가 리버브가 없고 그 다음에 얘를 올리게 되면은 파모니를 한 번씩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제일 밑에 옆에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은 5도 위, 6도 아래로 쌓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얘를 돌리면 이렇게 약간 딸깍한 느낌이 딱 나면서 여기에 딱 맞춰지거든요. 여기는 3도 위, 4도 아래로 맞춰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위로 3도, 얘는 위로 5도, 위로 3, 5도, 아래로 4도, 아래로 6도, 아래로 4, 6도. 한번 차례대로 제가 이렇게 돌려보면서 일단 소리를 내볼게요. 그냥 아로 안 눌렀을 때 아로 맞추고 이런 식으로 화음이 일단 맞춰지고 이거의 일단 장점은 코러스가 없이 내가 화음을 낼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데 단점은 일단은 C키에 적용이 제일 잘 돼요. 뭐 마이너 키나 이제 그런 라인들을 불렀을 때 약간 애매한 라인들을 불렀을 때는 얘가 잘 인식을 하지를 못해서 화음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모든 곳에 쓸 수는 없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기계가 내주는 거다 보니까 조금 부자연스럽죠. 부자연스러운 게 있고 가격은 30만 원? 지금은 좀 많이 떨어져서 20만 원 초반에서 후반 사이면 살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보컬 이펙터 중에 제일 기본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그런 라인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요거랑 그다음에 T실리콘에서 나온 또 다른 제품 캐리어에서 보여드렸던 그 제품이고요. 얘는 가볍게 이제 몇곡안할때 그다음에 그냥 간단하게만 필요할 때 많이 쓰고 있고 지금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음이 넣어질 수가 있고 제가 한번 이번에는 제 노래에 맞춰서 요거를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니까 손으로 얘를 이렇게 누르기가 좀 힘들어서 다른 터치로 하는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발로 누를 수 있는 이펙터를 구입을 했고요. 한번 연주를 한번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만 영상이 잘 녹화가 안 돼서 다시 찍으러 왔습니다. 세 번째. 이 이펙터를 사용했을 때 많이 불렀던 곡은 새벽이 좋아요라는 곡이랑 마성의 여자라는 곡두 곡인데 두곡 들려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다음에 아직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유튜브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거리야 향하고 있다. 그
냈던 건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곡도 한번 해볼게요. 네모의 꿈입니다. 이건 좀 보고 하겠습니다.